한다고 이랬을 때가 복지가 나고 이렇게 어르신들을 모시기에 정말 오늘 많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. 내일 모레면 명절인데 또 담당하는 또 복지관에 있는 직원들은 또 자기도 명절 새로 가야 되는데 아 마음은 급한데 또 어른들은 모셔야 되고 그래서 많이 불편할 것 같아서 조금 힘들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성심성의껏 해서 여러 어르신들을 이렇게 다 이 자리에 함께 다 하도록 모셨습니다.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희가 원하는 모임 숫자대로 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또 함께 해준 복지관이라든지 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또 경로단이라든지 여러 어르신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 내일 모레면 맞이하는 즐거운 한가위를 가족과 함께 정말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